안녕하세요. 리뷰빌 TV 부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. 오늘 리뷰할 거는 오잉이에요. 오잉이 아주 뭐 이렇게 새로운 맛으로 또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. 랍스터 맛 해가지고 바다에서 찾은 바삭함 해가지고 리얼 랍스터 이렇게 나왔더라고. 그래가지고 눈에 딱 띄어가지고 하나. 요거는 또 어떻게 오잉이 굉장히 이게 단맛과 짠맛에 아주 절묘한 조화죠. 그런 맛으로 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. 근데 저도 요거 뭐 오잉 가끔가다 먹고 싶을 때 있어가지고 사 먹는데 요번에 요게 새로운 맛으로 또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요거 맛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샀습니다. 요건 좀 대용량이네 여러분들. 조금 큰데. 그래서 과자가 151g에 800칼로리. 와, 칼로리 작살인데요 여러분들. 맛 시즈닝 5.4%, 냉동 자숙바닥 가재살이 1.6% 이렇게 들어있고요. 살이 들어서 더욱 진해진 해산물의 풍미를 느껴보세요. 야, 조금 더 짭짤한 그런 맛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네요. 더 얇고 바삭해진 뉴 오잉, 어린이 간식으로 어른들 안주로 즐겨 먹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영양정보 한번 살펴볼게요. 나트륨이 720ml에 36%, 탄수화물 61g에 19%, 당뇨 5g에 5%, 지방이 20g에 54%, 트랜스지방 없고 포화지방 13g에 87%, 콜레스테롤이 10mg에 3%, 단백질 5g에 9% 들어있네요. 자, 원재료 보면 밀가루로 만들었겠고요. 당연히 식물성 유지 들어있고요. 옥수수 전분, 랍스터 맛 시즈닝이 아주 듬뿍듬뿍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맛이고, 오징어 베이스 분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서 약간 이제 새우깡 같은 또 그런 맛이 이렇게 은근히 또 이 오잉 오리지널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을 그대로 간직해 있으면서 이 랍스터의 짭조름한 맛을 어떻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리얼 랍스터 한번 오잉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베스트셀러죠. 네, 오잉 아주 약간 이게 얇아졌네. 약간 얇아져가지고 조금 작아졌어요 이 오잉이 기존의 그거보다. 뭐 냄새는 그냥 그리고 뭐 시즈닝이 그렇게 듬뿍듬뿍 이렇게 발라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. 자, 그럼 한번 바다의 그 바삭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약간 이게 첫 맛이 그리고 굉장히 이게 부드러워졌네. 식감이 부드러워졌는데 이 시즈닝의 그 짭조름한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약간 기름 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, 이게 왜 랍스터 맛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은 좀 강조한 그런 맛이다. 약간 특유의 뭔가 향기가 있는데 그 저는 그냥 기존에 먹던 오잉이 훨씬 더 맛있다. 요거는 뭔가 새로운 맛을 추구하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향기가 이렇게 씹으면 약간 단맛도 있으면서 짭짤한 맛도 있긴 한데 약간 뭔가 기름에 쩔은 듯한 그런 맛이야. 이거는 그렇게 딱 와닿는 그런 맛은 아니다. 아무튼 뭐 나름대로 뭐 새로운 맛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니까 이게 뭐 리얼 랍스터 맛이라고 하니까 이런 맛인가 봐요. 식감은 확실히 부드러워져서 괜찮네 먹을수록. 아무튼 여러분들 뭐 용량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만족스럽고 그런데 약간 그 특유의 향기가 저는 좀 맛이 어색하네. 애매하고.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기회 되시면 오잉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새로운 맛 나왔으니까 랍스터 맛 한번 리얼하게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과자 오늘 한번 또 맛봐봤습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기존에 나오는 오잉이 더 맛있다 이거보다.